장군발 정산에서 황금의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, 장군발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작년 연말 정산과 금년 5월 소득세 신고 시부터 중상승 이상의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 하고 저는 의장이 지적했습니다. 황금액이 축소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 징수를 적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2013년부터 간이세액조 개정을 통해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 그래서 월 1만원 내지 10만원 정도를 넓게 사용했고요. 국기에 따라서 얼마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유를 말씀드리긴 어렵고, 저희가 2013년도에 세법 개정할 때 중상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7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7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2013년 개정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여가 많이 늘어나는 계층이 7천만 원 이상의 계층은 그리하게 됐고요. 논란이 되었던 5,500만 원, 그러니까 7천만 원 이상 부분이랑 그때 논란이 됐던 게 3,450만 원입니다. 3,45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그 분들의 경우에는 그때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저희가 연간 한 2-3만 원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시뮬레이션이었고, 샘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고, 고객층의 샘플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좋았을 거고 많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 예, 구현상정을 딱 사이가 363만 명이고 2천만 원에 3천만 원 사이가 232만 명입니다. 그리고 3천에서 4천 사이가 159만 명, 4천에서 5천 사이가 112만 명입니다. 이걸 대략적으로 합치면 1,200만 정도는 세금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시는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를 찾아보겠는데, 여러분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진해 보시면 이게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해서 5,5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안 늘어납니다. 4천만 원 이하는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제 8천만 원 이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. 어떤 계층에서는 100몇십만 원, 어떤 계층에서는 200몇십만 원, 300몇십만 원 이렇게 늘어나거든요. 반응을 가지고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득분배를 고려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게, 소득분배의 편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분배의 제공을 받는 거예요. 나중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.